자, 시청자님들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저도 이제 출간 준비를 지금 거두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늘 이렇게 하는 일이, 어머니가 이제 고령이라서 연탄불도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봐주시거나 이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비가 왔는지 아주 뜨거워. 자, 이제 어쨌거나 막노가 내리네. 막노가 내려. 자, 이제 금대봉 깊은 곳에도 눈이 대부분 시야에서 이제 사라지고 응달에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곧 산나물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파란 게 약간씩 보이고 봄나물도 올라오고. 엄마 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안 어울리려고 그래. 애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니까. 편안한 적이다 안 하자. 어렸을 때 얘기지 뭐. 장 없어요 장? 네? 장이야. 엄마 아빠도 같이 안 있잖아. 자, 애들이 얘기 때는 뭐 할배 할매하고 따르지. 조금만 그 머리 굵어지면 뭐. 엄마 아빠하고 그 엄마 아빠하고도 안 어울려. 어르신 때 보니까 엄마 아빠하고도 같이 안 해요. 뭘 때 부전이 와요? 대부분 애들이 참아 안 해요. 이건 다르다며 이제. 대부분 애들. 딴 건 다 나갔어. 그러니까. 뭐 홀로 신실 올라오고 이제. 아니 뭐 꽃이 올라오잖아. 저거 도망가잖아. 그건 나 미역국. 있어. 근데 그건 가끔씩만 먹어. 현정이도 자기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부르시게 주인공이 빠졌잖아. 현정 크면 뭐지? 수환이도 그랬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요. 방학 때도 안 올 거야, 수학. 야, 근데 계산이 참 어떻게 보면 좁은 거예요, 그죠? 뭐, 동이 친구가 뭐, 옛날에 뭐, 그, 동안 택시 취직했다고. 했어. 아, 했다고 그러더라.
그 장애자다 이러니까 동생이 아주 내 동창이야 그러더라고. 혼자 돈 벌어. 아유. 40년 전, 50년 전 본 사람도 거의 기억을 하니. 나중에 조카는 그렇고. 늦게 거기서 봤는데. 그니까요. 상상을 할 일이 없네요. 흘리먼 길인데요. 그 수지 지역장 사장님이 김천 사람이라고 그러고. 네? 김천. 대대군가 모르겠는데. 아줌마가? 신랑, 사장. 수환이도 아침에 한 숟갈 먹고 가야 돼. 간식을 안 주잖아. 어린 집. 이제 식사 한 시간 거야. 아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저 태울 거 갖다 놓느라고. 아이고 야. 뭘 또 안 가져갔지 그전에? 몇 시래? 어. 그따 내놓고 저 위에 복차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가져간다는 게 그따 그냥 놔두고 왔어. 대박이. 이제 땅은. 땅은 다 놓았다고. 예, 밖에 있으면 뭐 시원하지 뭐. 왜 아줌마는 안 잡지? 예, 먹었지 한 숟갈. 네. 점심에 또 한 숟갈 먹어. 이거 물 하나 먹어보네. 뭐 물인데? 끓이고. 웃음이야. 물 컵 갖다 한 것 들이봐. 아이 맞다 내가 먹을게. 아유. 아침 애들도 그래. 그, 아침 한 숟갈 먹으면 점심은 잘 먹게 되지. 왜? 깡패가 안 와서. 예, 배탈이 나. 아줌마 말도 그러지. 유치원서 너무, 예,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까. 아침 안 먹었잖아. 아이고, 우리는 7시 먹어. 7시도 안 됐어. 아침에 그 어느 정도 먹고 가야지, 먹고 가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수환이도. 너무 급하게 먹다 보면 최. 그거 답도요. 답도. 답도. 우리는 아침에. 예, 아침에 되지. 어제 몇 개 가져가요? 아? 내가 이렇게 방금 많이 먹으면 안 돼. 방금 많이 먹으면. 참에 가져갔어요. 가져갔어요. 응. 끌고 왔어. 집차를 사지 그래. 응. 집차. 예, 맞아요. 응. 집차를 사. 집차에 집차. 어. 밖으로 4개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례도 남기고 형님도 또 뭐. 어. 어, 벌초하러 갔다 쓰고 어, 그러려고 그게 좋아. 그전에 고씨가 그걸 샀거든.
그거 그때 쌌었어. 천하치 팔서 주고 샀는데. 뒤에를 짐 싣고 이랬어. 근데 좌석 4개 있는 건 좀, 그 롱은 좀 비쌀 거야. 그 사면 걸려? 한 3,300 정도. 어, 4번 구동이 돼가지고 힘이 좋아. 그 다음에 얘는 비발류하고 가서 같이 있어. 그러니까 가사가 비발류가 떨어지면 가수로 딱 넣고 가수가 그러니까 1000kg 이상 가요. 여기다가 그 세금이 또 쏴. 맞아 그게. 네. 승용차는 소나타만. 승용차가 아니거든 그거. 네. 저기 소나타만에서 세차 사면은 1년에 50만 넘게 나오거든요 세금이. 자동차 세가. 그 양은 1년에 27만원. 그러니까 진짜 집에 사는 게 훨씬 좋아. 다 바닥도 높고. 호시가 우리 막내가 그걸 내가 왔는 걸 그걸 샀는데 막내가 그걸 샀는데 뭐 앞에 전투 펌프 하고 뒤에 전투 뭐 전투 펌프 할 필요 없어. 그게 불법이래. 맞아요. 전투 펌프 하면 어 경제를 그냥 딱지다며. 어 그거 40만 30만씩 주고 해가지고 뭐 한 1년 조금 타고는 얘가 음주운전을 걸려면 그냥 차를 새 차인데 놔두면 되는데 아 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고씨가 옛날에 처음에 차 살 때 엘란트가 처음 나왔을 때 그 1200 주고 샀는데 한 40년대는 샀는데 그게 한 십몇 년 타니까 그거 해서 그걸 이제 팔고 그걸 1년밖에 안 탔으니까 거의 세 차지 뭐 괜찮아. 거의 세 차야. 근데 그거요 검사 맡을 때 이렇게 뒤에 이제 짐 싣는 데 이렇게 간막 이렇게 해놨거든. 아, 아. 검사 맡을 때 다 뜯어야 돼. 아니 뜯었는데 뜯어놨고 이제 생활하는데 검사 맡을 때 그걸 또 장착을 해야 돼. 아, 그게 기차 또 한 1년 타더니 그것도 귀찮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어. 그 바퀴 하나가 광폭 타이어거든. 광폭 타이어라서 그때 당시 바퀴 하나 바꾸려면 10만 원던데요. 아, 차가 얼만데 그 바퀴 계속 잔소리 하는 거야. 그거 바퀴 하나 갈려면 10만원이고 아유 그때 그럴 때 하도 그래가지고는 정말 그거를 중고센터에 평촌에 연락하고 와서 못해 400만원을 준대. 400만원을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는 500만원을 보태가지고 혼자 저한테 그 나는